딸들이 시내 연수도 할겸 운전 연습도 할겸 엄마 아빠랑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모처럼 시간을 내줬어요. 그래서 오늘 가게를 하루 접고 차를 렌트를 해서 딸들하고 하루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대화가 필요한 가족이 함께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옥신각신 싸우고 정신없겠죠? 차고지? 굿모닝 시티. 정도면 역사 박물관. 비 오는 거리. 우리가 빌린 렌터카. 오늘의 에마.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닐게요. 근데 아니야, 뒤. 진짜 넓다. 아니, 근데 지금 파크 브레이크가 있단 말이야. 어디가, 그, 아니, 이거 풀어야지, 저, 풀어야 돼. 저거를. 꽉 눌러. 언니, 저거 시동 어떻게 하는지 알아? 저 아, 버튼? 이거잖아. 이게 이만 누르는 거야, 이거. 오라이. 아니, 그니까 저게 뭐 하냐? 출발. 앉아, 멘트 맨 써. 그게 제네시스 EQ 900이야. 근데 그게 한 1억 2천 갈 거야, 참. 풀옵션. 아니야, 근데 네이버에 뜨는 가격은 G90이 더 비싸. 아빠? 몰라. 할아버지 잘 차탄 저 수석에 타셨나? 몰라. 할머니 바로 옆에 타갖고 이렇게 잡고 아, 계셨지? 그래? 그렇지. 할아버지 너무 쫄보였구나. 엄마처럼.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 큰소리치고 짜증내시고 근데 막. 어떻게 아빠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운전은 하냐? 근데 엄마 쫄아가지고 지금 부모가 운전 잘하는 것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태미, 거야. 태미는 삼촌 차탄게 제일 편한데, 삼촌. 아니야, 아빠는 운전을 옛날하고 너무 싸납게. 왜 형구가 더 싸납게 운전하나 보지? 3, 40대가 그냥 부모 운전 극치를 달리다가 이제 부모는 약간 60대가 돼 그런 가니까 것처럼 정신을 차리는 운전하긴 거야? 하네. 너 고모는 운전하는 게 답답이야. 여기까지. 여자 대표적인 거지, 고모 운전 스타일은. 첫 주행하는 거에 치고는 난이도가 너무 높은 날이다, 날씨가. 현아, 괜찮아? 비가 이렇게 쏟아져도 아주 강심장인데. 강심장이야. 엄마 딸 아닌가 봐. 와. 엄마 심장 쫄라 그래, 비가 오니까. 막 달리면. 비 엄청 온다. 이거 안개 같아, 이거. 물보라가. 3차선 차라. 이거? 이쪽으로 나갈 거. 이거 와이퍼 조금 더 빨리 하면 안 돼? 비 많이 오는데? 걸리적거리니, 언니? 자꾸 말 오라이.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온 거네. 오, 롯데월드, 롯데 백화점이야, 이거? 왜 넘쳐? 물 청계천을 지금 넘치겠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 다니는 데까지 청계천. 쭉 오라, 들어가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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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아주 오라, 오라, 오라. 주차하는데 난리가 지하철 났어요. 쭉 들어가면 천이 아니니까! 안 보이지. 안 지금 보이냐? 있단 말이야! 고생했어. 보여야지 내가 지금 화장 고생했어. 초보 운전자가 주차 잘했다고 아싸! 하고 나왔어요. 비가 오는데 운치 있고 아주 좋네요. 저 남한산성 처음 왔어요. 딸들과 함께 단 하루이지만 이렇게 외출하는 거 저에겐 복이랍니다. 가지고 떠르르 돌려봐. 옳지. 아주 이뻐. 어머 세상에. 턱을 잘라주세요. 바로
봐봐, 다른 걸로 내 핸드폰 줄까? 분위기 끝내준다. 안개비라고 그러나 저거라? 아빠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포즈야. 이거 맞지 이거? 어. 물렀어 빨간 거? 어. 아니 그거는 사진을 새로 뽑으려면 새로 뽑아놓은 다음에 저렇게도 뽑고 그랬냐. 아니 또 왜 맞지? 다이아몬드 지고 다녀? 다이아몬드 강산수저. 다이아몬드 강산수저. 와 미쳤다. 되게 예쁘다. 오 바위 아주 아름다운데 이건 무슨? 오 바위 좀 봐. 내려가는 거 아니야? 아니 왼쪽도 길이 있던데? 여기 뒤에도 있어. 이 되게 큰데. 우와 나무 좀 봐. 군무 데리고 청산에 사르리라 했다. 걸어가는 척 해봐. 걸어가는 척 해야 돼? 열심히 걸어도 돼. 설정서. 어우, 뻐덩뻐덩해요. 잠깐 오른쪽 봐봐. 오른쪽을 돌아. 빠꾸, 뒤로 와. 빠꾸. 소지. 한 번 더 걸어가. 그 영상을 삑 돌렸다가 막 이러는 거야? 편집하는 거니 지금? 아니 언니 나도 찍어줘. 아 여기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잖니. 작품 찍니? 좀 더 뒤로 빠꾸해. 빠꾸? 어머 무슨 작가들 같아. 발레리나 하듯이. 발레리나를 찍어? 근데 자연스럽게 빼주면 안 돼? 됐어. 이제 작은 딸이 운전해요. 거리 맞추려면 브레이크 밟지 말고 엑셀에다가 엑셀을 밟지. 엑셀을 놔. 엑셀을 놓으면 속도가 자연히 줄어. 이렇게 팔에 힘을 좀 빼는 게 확 안 돌아갈 것 같아. 멀리 오니까 엄마가 비까지 오고 긴장을 하지. 교대로 돌아가면서 아빠 연수하고. 어 힘들어. 장장 우리 몇 시간 차 타고 다녔니? 어우씨 비 겁나 많이 와. 고생했어. 여기는 하남 새뜰 마을. 무지개가 떴어요. 쌍무지개. 하남이야 하남. 이 건물에 가려서 안 예뻐. 저 그러니까 아까 그 자리에서 찍었어요. 예쁜데 차가워서 내가 뺐어. 나 쌍무지개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진짜 애들 지라고 안 써있고 이제 화물차 이름만 대고 그런 거 써있고. 아 그런 거였죠? 저 왼쪽 택시는 뭐야 그럼? 어디? K5. 우리가 똑같은 거야? 근데 택시들은 항상 은색이야? 이게 제일 흔한 거거든. 뚜비가 내리네. 천천히